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기브온의 전투에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태양이 멈춰섰고 달이 거기에 머물렀고 그리고 헤일스톤 우박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의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이제 길갈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연합전선으로 이제 다섯 왕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마게다 굴에 숨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게다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마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다섯 왕 10장 5절에 보시면은 아모리 다섯 왕으로 이 아모리라는 그러한 지역을 이제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이제 들어가죠. 뭐 지금 이제 그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돌을 열두 돌을 세웁니다. 여리고가 여기 있고 아이 점령하고 기브온 여기에 이제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다섯 왕 예루살렘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이 지역 대표 왕들이 여기에 모이고 대신에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됐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원병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길갈에서 도우러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섯 왕을 생각할 때 보시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와의 그 영적 전쟁은 바로 사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사단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그 물맷돌을 가져가죠. 물맷돌.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의 한판 전투를 보낼 그 대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물맷돌을 잘 골랐다고 되어 있죠. 왜 다섯을 골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다섯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리 왕 다섯. 그래서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다섯 개,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수한 여러 형태와 그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단박에 이제 물리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무리 다섯 왕은 사실 묶어서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사단이 그 뒤에 있는 세력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왕을 이제 발견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간 그 다섯 왕을 못 나오게 그 돌 그 굴 입구에 다섯 왕이 들어간 그 동굴에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거기에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성경절을 보시면은 또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싸움을 다 이기신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 26장 63절에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참 이 성경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이한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어떠어떠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진리가 들어와도 그것이 접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모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거기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훔쳐가면 안 된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래서 이제 경비병이 가서 그것을 이제 튼튼하게 지키게 되죠. 이 말씀하고 여호수아에 있는 것은 뭐 약간 다릅니다만 여호수아에 있는 그 다섯 왕은 이미 살아있는 왕을 이제 지키게 했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 시체를 지키게 하였고 자 10장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너희는 지체 말고 너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왕들은 이제 후미진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쟁은 사실 졸개들만 남아 있습니다. 대장이 지금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때 우리 옛말에 이 뭐라 그럽니까?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제 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이제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관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욕할 그런 사람, 그 대적들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그 적들이 지리멸렬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왕을 이제 처치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그냥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시면은 왕들을 여호수아께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지 않고 어떠한 의도적인 의식 같은 것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왕으로 대표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다섯 왕으로 대표한 사단의 세력들을 그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는 그러한 어떠한 실물 교훈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그 목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사실 치명상을 입는 것이죠. 머리를 다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죽인다는 것, 사단의 그 우두머리, 그 대장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 우리 역사 시간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뼈아프게 배운 그런 교훈이죠. 임진년에 왜 당시에 일본 왜가 난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일본이 의도했던 대로 그 왜나라가 의도했던 대로 명나라를 치고 인도까지 못 가고 조선에서 패퇴했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진전쟁이다 또는 뭐 일본이 진전쟁이다 패퇴했으니까. 그러나 뭐 우리 조선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명나라까지 가지 못하고 또 조선을 완전히 정벌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당시에 이길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댄다면 예, 맞습니다. 바로 수군을 장악한 이 해상을 장악한 우리 이순신 장군, 나중에 이제 성웅으로 이제 추앙받는,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뭐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위인이죠. 이순신 장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다른 이유는 의병입니다. 의병. 이제 일본이 부산에서 파죽지세 한양을 치고 평양까지 올라갔었죠. 이 보급로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보급을 하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막혔죠.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 긴 보급로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러한 조선시대에 정규군이 아니죠. 의병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에게 많은 이제 고전을 하게 되죠. 정규군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의병으로 계속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요건이, 일본이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좀 엉뚱하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 선조요? 당시에 왕이었죠? 예, 맞습니다. 선조가 한양을 떠나죠. 당시에 그 수도 한양을 떠나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이제 몽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임금이 도망하는 것 같다가 몽진이라는 참 그럴듯한 표현을 쓰는데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임금이 도망했어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진토할 때 먼지 진짜죠. 이 몽은 뭐 무지몽매하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뒤집어 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을 몽이에요. 덮어 쓴다. 그래서 이 몽진이라는 뜻은 그냥 작고로 해석하면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이제 그 도성을 수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몽진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예, 파천이라고 합니다. 파천. 고종 때 아관 파천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이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임진왜란이 4월 13일에 이제 음력으로 4월 13일에 발발돼서 4월 15일에 그 동래성 전투 부산 있다가 파죽지세로 올라왔죠. 이미 한양에 4월 30일경에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 영변, 그리고 의주. 정말 압록강이 맞닿는 데잖아요. 여차하면은 강 건너가면 이제 중국 땅인데 손주는 갈라 그랬어요. 그것도 두려우니까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래서 그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징비록을 쓴 유성룡 그 내용이 나오죠. 절대로 왕이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조선은 조선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왕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이 군주 전제 그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죽인다는 것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다굴의 사건을 또 잘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단의 세력이죠. 여자의 후손 남은 무리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에게 물렸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셨고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셈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여호수아 10장에 그 크라이스트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가 거기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창세기 3장에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는 이렇게 목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왕들도 죽여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다 매달아 놓죠. 그리고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empty, 빈 무덤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십장에서는 이 왕들을 죽여서 굴에 집어넣고 그것은 이제 봉하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승리의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한테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겹게 싸우는 모든 싸움들도 우리가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5절 저는 이것을 승리 선언문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겹게 아주 버겁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이 누가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battle is not yours, it's God's.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로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s God's children, we must put to death those hidden in the cave sins of our lives, those thoughts alien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동굴에 감춰둔 죄,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생각들을 죽어야 한다. We must ask God to reveal whatever hides from view when told or shown. What they are and where they are located and hiding. Promptitude in execution must follow.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알죠. 그렇지만은 또 부지불식간에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도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들이 드러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promptitude라는 것은 직결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즉시로 직결 심판을 행하여야 된다. They must be killed by the blood of Christ, which gives overcoming power before there can be a proclamation of victory, freedom, deliverance, and salvation. 이러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 자유, 해방, 구원을 선언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죄가 아직도 감춰져 있을 때.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If not, if left to hide in the nooks and crevices of the heart, they will come back to haunt us, demonstrating that victory was not achieved.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구석진 곳, 이 nooks라는 것이 이제 구석이죠. 가장자리, and crevices, 틈새입니다. 틈새 숨어있는 그 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hunt, 승리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대적이. 어떤 불신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일까요? 우리가 하는 죄일까요?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그 동굴에 완전히 사망선고가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셸 더 몬테이냐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필로소퍼, 그 철학자입니다. 1533년에서 1592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85% of what we worry about never happens.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85%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하프포스트의 그 어느 아르클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아르클을 쓰면서 이 미셸 데 몬테냐 이야기를 했어요. 500 years ago, Michel de Montaigne said, "My life has been filled with terrible misfortune, most of which never happened. Now there is a study that proves it. This study looked into how many of our imagined calamities never materialize." 그래서 이분이 그 쓴 그러한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죠.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그 스터디 보고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났는데요. 뭐 그 보고에 대해서 이 아르크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실험 대상자들을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 이제 글로 쓰고, 실제로 안 일어났지만 상상 속에서만 그 일어났던 그 불행을 이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여기 보시면은 그 성경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Lo and behold, 볼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한 것의 85%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15%만 진짜로 발생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79%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귀중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97%가 단지 과장과 잘못된 오해로 우리의 마음을 공포로 불어넣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적들,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자유롭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말소시켜야 되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게다의 동굴에 집어넣어서 소멸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죠.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름하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그리고 참 잠 못 자는 그런 일들도 사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날마다의 그 선택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한 선택,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또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무한하신 섭리로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풍성해지고 날마다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